다음 준비 과정이에요. 어, 다음 질문이군요. 네, 예. 벌써 다음 그 질문으로 다른, 넘어갈게요. 다른 느낌의 질문이요. 네, 그렇죠, 그렇죠. 1차 음성 파일 만들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1차 음성 파일. 아무래도 이제 파일로 하는 거니까 집 녹음을 이제 하잖아요. 직접 가서 인터뷰나 뭐 오디션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만반의 준비를 해서 최대한 작은 실수가 없어야겠다라는 일단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맨 처음에 고막을 사로잡자. 그러니까 그래야겠다. 그러니까 첫 단어부터.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제일 중요한 이건 사실 뭐 많이 수업 때 들으셨겠지만 첫 줄이, 예, 단문에 처음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그 천 명이 넘는 그 파일들을 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쵸? 당연히 뒤에는 쉽게 넘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처음이 어떻게 더 임팩트를 줄 수 있나 그걸 제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걸 가장 중점으로? 저는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은 자신 있으니까 그냥 했고요. 자신 없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 있는 걸 더 한 게 아니라? 네, 저는 오히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청소년이나 내레이션 이쪽은 하던 대로 했던 것 같고요. 아역에서 요새 좀 트렌드가 너무 애니스럽지 않게 이렇다고 해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아역을 실제 아역처럼 이제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나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폭을 크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뭐 내레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중장년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제가 갖고 있는 소리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외의 부분들 뭐 아역이라던가 아니면은 청소년이 제 목소리라고 치면 중장년과 아역은 이제 좀 더 크게 뭐 여화를 한다면 더 귀엽고 더 약간 더 아이스럽고 뭐, 더 귀엽게 그쵸? 더 하이톤에 저는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했고 더 포인트를 주려고 어찌됐건 네,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스펙트럼을 예. 넓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줌마? 네, 엄마? 이런 거는 EBS스럽게 사실 EBS는 그렇게 막 혼을 내도 엄청 막 이렇게 몰아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와는 그렇죠. 약간 차이가 있지만 네가 이렇게 생각했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EBS스러운 따뜻한 엄마? 이거를 좀 더 보여주시는 게 EBS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MI님이 중년이나 노역은 어떻게 하셨나요? 네, 뭐 이렇게 질문을 그렇죠. 주셨는데 교육방송스러워야 합니다. 아. 교육방송스럽겠대요. 이게 참 그 애매한 말이긴 해요. 예. 아, 네. 이게 예. 실제로 들어와서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도 이런 엄마나 뭐 할머니 이런 거는 정말 전형적인 그런 EBS스러운 따뜻한 네, 엄마. 따뜻한 엄마 할머니를 원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전형적인 느낌이 네, 있어요. 실제로 애니 들어가도 그렇고요. 시험 때도 그래서 그런 쪽에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네. EBS의 애니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들어보시다 보면은 그 패턴이 조금은 느껴진달까? 그러니까 거기서 원하는 소리 색깔이 어떤 건지, 어떤 느낌의 따뜻함을 원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은 좀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화를 내더라도 짜증을 내더라도 아이들이 보는 유아물 그런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내용을 전달해주기 위한 애니메이션 속에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거다 보니까 제가 시험 볼 당시에 파일 준비할 때 저는 처음에 중장년을 좀 못되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최종 시험에 제출한 결과물은 따뜻한 엄마로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교육적인 게 어떤 걸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쵸. 듭니다. 이게 막 악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엄청 악하게 하면은 EBS에서는 약간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악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예, 다시 정화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악인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넘어갈 볼까요? 네. 최근 내레이션 추세가 자연스러움이라고 들었는데요. 내레이션 녹음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지난 공채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다큐멘터리 대본이 나왔는데 전문적인 느낌이 살도록 소리에 어느 정도 힘을 줘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일반인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소리가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 성우님들께선 당시 공채 준비 때 어떤 톤으로 녹음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열심히 보더라고요. 저희 시험 볼 때 나레이션 단문 고영성우가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했더라 우리가? 그래서 제일 먼저 아 저는 그 인공지능에 대한 다큐멘터리 대본은 사실 그 내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정석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 또한 그렇게 녹음을 했어요. 좀 더 저음으로 좀 더 딱딱하게? 라고 해야 되나? MI님께서 예. 보여달라고 지금 우와 와 보여주세요. 짧게
인간은 생물학적 신체를 벗어난 진화를 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협력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 가동되는 거대한 슈퍼컴퓨터인 다이슨구라는 구조 속에서 하나의 디지털 신호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2차 때는 이거보단 좀 덜 딱딱한데 다큐 중에 호모사피엔스 관련된 다큐가 나왔는데 어머, 이것까지 보여주시려고 지금 아니, 이거는 이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가시나요? 아니, 지금 다이슨구가 보인다고 예. 두 가지 내레이션이 나왔어요, 2차 때. 그래서 준비하실 때 이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정석적인 거. 2차 시험 대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정석적인 거 하나, 그리고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 하나. 2차 시험 때는 뭐 이 지구상엔 우리 말고 적어도 24종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했다면 다른 대본에서는 핸드폰을 든 이양주 씨는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소셜미디어 속에 중국 사람들이 향주 씨를 만나고 있죠. 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좀 자연스러운. 야, 예시를 이렇게 들어주는. 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오기 전에 질문을 좀 읽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2, 3차 현장 시험에서 내레이션 혹은 연기를 하다가 틀렸을 경우. 방금 틀렸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질문이네요. 절었다면 예. 다시 해야죠. 한 문장은 다시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거다 하면은 제가 한 것처럼 막 웃어서 막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게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처럼 이런... 생방송 이 정도 전거는 그랬나요? 그렇죠. 아무튼 이건 그냥 그랬지. 넘어갔겠죠. 이 정도는 네. 좀 후루룩 가면 좋은 것 같고 아니 이 정도 전거면 그 문장부터 다시 하시는 네,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문장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잠깐 조용히 했다가 다시 할까요? 라고 제나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잠깐 조용히 했다가 다시요. 죄송합니다 하면 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좀 뭐 자연스럽게 하는 게 예. 틀렸어도 자신감 있게 자연스럽게 그냥 묻어가듯이 흘러서 넘어가든 아니면 틀린 문장부터 다시 하든 자신감 있게 내가 틀렸다고 당황하고 주눅들지 말고 하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각자 내레이션 연습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